성폭행 혐의로 기소당한 배우 엄태웅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오피스에 간 건 사실인가요? 그것도 조사를 통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팬들의 단말씀만 좀 해주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마사지업소 여직원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크게 파문이 일었는데요. 고소인은 현재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법정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경찰은 엄태웅 씨와 고소인의 성관계 여부와 강제성 유무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엄태웅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문제가 없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1TV 새 드라마 임진왜란 1호 부위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믿고 보는 사극 왕 최수종 씨를 비롯해서 김응수, 이철민 씨 등이 열연한 임진왜란 1호 부위는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팩추얼 드라마인데요. 팩추얼 드라마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을 둔 드라마로 충무공 이순신 역을 맡은 최수종 씨는 그만큼 부담이 컸다고 하네요. 다리 형식의 이 드라마가 우리 후배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선택을 했습니다. 전투를 실감나게 그려낸 드라마라서 뭔가 진지하기만 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진 시청자들을 위해서 배우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임진왜란 대 알까기 대회. 알까기. 예, 알까기. 1592년 조선의 바다에서 벌어진 대결이 400여 년이 흘러서 서울에서 또 한 번 벌어졌는데요. 네. 거친 포효와 함께 승리를 기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외군 대표 김웅수 씨에게 졌습니다. 이게 웬일? 임진왜란 1호 부위에서는 46전 46패를 했는데 드디어 이 알까기에서 제가 아유 깜짝이야 이겼어요. 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아 임진왜란 1호 부위에서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진지한데 되게 웃기네요. 임진왜란의 최종 병기인 거북선이 완성될 당시의 시대상을 실감나게 그려낼 임진왜란 1호 부위는 내일 첫 방송됩니다. 정우성, 함정민, 곽도원 씨가 영화 아수라를 통해 올 가을을 접수합니다. 이익과 성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세 남자의 혈투를 그린 이번 작품. 정우성 씨는 데뷔 후 가장 악독한 인물을 연기하면서 강도 높은 액션씬을 직접 소화했는데요. 배역에 하고 어떤 거는 CG로 갈아끼고 뭐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충돌과 그랬을 때의 어떤 그런 강렬함과 그리고 치열함이 고스란히 또 그 한순간에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 곡성으로 만났던 함정민 씨와 곽도원 씨는 이번 작품에서도 호흡을 맞췄습니다. 정말 잘 해주는 거 보면서 정말 믿음이 갔고 정말 좋았었어요. 엄살의 귀재거든요. 국민 영화 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 빠져나오신 연기파 배우 세 사람의 호흡을 볼 수 있는 영화 아수라는 오는 28일 개봉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K-POP 스타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을 넘기면서 글로벌 스타로 인정받은 주인공들 소개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지 1년 5개월 만에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한 엑소의 Call Me Baby. 엑소는 으르렁과 중독 등 1억 뷰 뮤직비디오를 3편이나 보유한 그룹이 됐습니다. 신곡 라우더 역시 발표 직후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Because it's great. Everything is perfect. The dance, the song, the music video. Everything is great. 딱해. 5년차 그룹인 엑소가 1억 뷰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실상부 최고의 걸그룹으로 꼽히는 소녀시대. 지지지지. 네. 2009년에 발표한 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3년 10개월만에 1억 뷰 돌파. 저희도 실감은 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게 얼마큼인지. 뭐 본인들도 좀 봤어요?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그 2천만에 봤네. 네, 지를 시작으로 더 보이즈, 미스터 택시, 아이 갓 어 보이까지 총 4편의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넘기며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빅뱅 역시 1억 뷰를 기록한 뮤직비디오가 여러 편인데요. 2억 뷰를 넘긴 판타스틱 베이비 외에 루저, 뱅뱅뱅, 그리고 GDN 태양의 굿보이가 조회수 1억 뷰를 넘겼습니다.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는 글로벌 스타네요. 솔로로 활동하면서 뮤직비디오 1억 뷰 신화를 이룬 스타도 있습니다. 걸그룹 포미닛 해체 후 솔로로 활동 중인 하나씨인데요. 걸그룹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넘은 적은 있지만 여성 솔로로서 기록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블 팝, 팝, 팝. 2011년 공개된 이후 약 4년 만에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한 현아 씨의 버블 팝. 하나하나 조금씩 다양한 모습, 그리고 늘어가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씨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합니다. 국내 팬덤 형성은 기본이고요. 해외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꾸준한 관심 등 1억 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합니다. 인기의 그 베이스가요. 자국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도 있는 국제적인 스타만이 1억 뷰 이상의 그 인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동영상 사이트 조회수 끝판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월드스타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이죠.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뮤직비디오는 26억 뷰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말춤을 전파한 싸이 씨는 강남 스타일로 유튜브 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강남 스타일의 조회수가 구글 유튜브 조회수의 한계인 21억 정도를 넘어섬에 따라서 재생 카운터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현재는 922경 회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렸네요. 강남 스타일 외에도 오빤 딱 내 스타일, 젠틀맨, 행오버, 데디까지 네 곡을 연달아 1억 뷰 대열에 올린 싸이 씨. 챔피언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 맞아. 싸이 챔피언은 우리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달리는 네가 이거 막 그냥 튀어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노래로부터 강남이 1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뛰어넘으려면 한 2022년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이에 그때 돼서 몸이 움직일까 싶어요. 네, 건강관리 잘해서 신나는 곡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요. 좋은 음악과 멋진 영상으로 한류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K-POP 스타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우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